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님.
모든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고 지켰던 아담 하와는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에덴은 잃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죄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오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66권 이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33명에서 34명을 각 시대에 세우시고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기간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 합해서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약 1600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말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 있는가요?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66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 없는 소리에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표적에서 이루어지는가요? 꿈으로 이루어집니까? 성경 한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말씀만이 나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귀 천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부가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셀 수 없는 무수한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가 처한 이 지금의 이 작금의 현실이 마치 에스겔 37장의 사건과 너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첫째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미움만 가득합니다. 서로 질타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디에서? 집 안에서까지.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서로 공격적인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습니까?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뼈들이 말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웃음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나는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죽어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숨이 끊어져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이 싸늘하게 식어진 이 시신이 된 이 소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말씀을 부딪힐 때에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에 죽은 모습을 살려내신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환경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식어져 버린 아버지 송장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람들이 관에 이 청년 시신을 담아서 메고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관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이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썩어선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가 나는 이 썩은 시신이 부패버린 이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무덤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덤 문을 내가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죽었습니다. 내 환경이 무덤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에 죽어있던 것들이 썩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시간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놀란 기적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대단한 로마의 한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 권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가장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투병 생활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믿는 이 사람 믿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떤 것이 병들어 있습니까? 마비가 되었습니까? 중풍병의 증세가 어떤 것입니까? 반신불수입니다. 마비 증세가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눌한 상태입니다. 걸음걸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도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마치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중풍미 같은 모든 것이 마비된 것들이 우리 시간 회복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셨습니다. 귀신을 보실 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연하게 내쫓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쫓아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 주가 되시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에 예수님 계시는데,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틀길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비행기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막길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왕의 신하면은 왕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 세상 권력이면, 세상 돈이면, 세상 지식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질병을 막지 못합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건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탁 치고 났더니 이 불행은 내게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말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이 왕의 신하가 들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면 이탈길을 걸어서 겨우 주님 앞에 찾아왔더니 지금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외국으로, 때로는 가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직접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틀길 거리밖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 왕의 신의 아들이 이틀길 거리밖에서 치료받듯이 주님 내게도 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루길이 지나서 그 이튿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 하인이 왕의 신하를 마중나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시간을 계산했을 때에 어제 제7시라 함은 성경 기록된 말씀 그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주의 종이라도 어떤 성도라도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에 주님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어느 거리가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가족들이 이 문제가 반드시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축복이 우리 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말씀은 도대체 어떤 파워, 어떤 가공할 능력이 있을까요? 정리해서 15가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은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치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놀라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불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데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약 1시간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그들의 얼굴은 슬픈 얼굴로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소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 주님이 밤낮 없이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가 주고받는 소리가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에 불이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대.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들이 눈이 열려버립니다. 눈이 열렸을 때 엠마오의 신앙이 예루살렘의 신앙이 되는데 내려가던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내가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다 식어졌습니다. 이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 되어서 들어올 때 내 눈은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신앙이 올라갑니다.
엠마오의 신앙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신앙이 되기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는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소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은 불의 말씀이요, 말씀은 영생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로마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십시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초보적인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웃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식, 이것은 어떤 지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인가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지식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식, 지혜를 가질 수가 있나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세상에서는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죽었고 한 청년이 죽었고 나사로 죽었을 때 세 사람을 살려내실 때 주님이 잡아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누가 예언을 한다는 소리,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점쟁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씨앗이라 했는데 왜 말씀을 씨앗이라 할까요? 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피어집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씨라고 말씀한다면 내 심령에 말씀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축복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생명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야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아브람 그리고 요셉, 다윗 세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에게 75세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자녀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걸렸습니다.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 시간 속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30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말씀을 인내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은 내게 꿈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 응답은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15년 걸렸습니다. 그런 15세에 그런 목동이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런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그런 우유곡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듬으셨고 그리고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 권한이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면 반드시 그 진행형은 마감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라. 그게 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시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성령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금이라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고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이 시대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승리합니다. 이단들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가시는 것마다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